벌레 같은 거. 약간 이거. 아, 해봐, 여기. 아, 야. 예. 네. 사실. 원래, 예, 네, 사셨던 분. 끊어놨거든? 어? 예. 현남 갱스타. 입니다. 드디어 제가 군산에 있는 개미알기 형님 집을 최초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달 전에 테슬라 900만원짜리 캠핑카를 리뷰하면서 우리 가난한 캠핑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제 개미알기 형이 군산으로 오면서 저런 주택을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야. 자, 그러면 인기 개그맨 우리 개미알기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라고요? 마스크 홍보 살짝 해주려고. 야, 대가리 왜 잘려? 아니, 본인 홍보나 좀 하세요. 김승우 선배 때문에 사업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본인 홍보를 좀 하시라고요. 네, 홍보? 예. 여러분들, 우리 또 미키 채널 또 간만에 또 함께 하게 된 개미알기 형 씨, 안녕하세요. 네. 이게 그 무슨 마스크예요? 마스크요? 예. 김승우 선배 뭐 무슨 마스크나 뭔지 몰라. 무슨 뭐 있어, 브랜드가 뭐 있어. 네. 아, 나는 형이 이걸 또 끼니까, 네. 그, 식탁보를. 식탁보? 예, 네, 가위로 잘라가지고, 네. 오, 이렇게 한 줄 알았어요. 야, 우리가 진짜 그때 추울 때 만났는데 또 다시 추울 때. 예. 네. 그죠? 다시 한번 재회를 하게 되네. 아, 모자는 어떤 모자예요? 예? 네? 거지들이 모자? 한 분도 집사할 때 쓰는 모자 같은데. 아니. 일단은 마당부터 한번. 마당? 리뷰를 알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씽! 아, 네. 잠시만요. 네. 뭐요? 뭘 또 뭘 찾아내는 거예요? 아니, 잠시만요. 뭐 있나? 아니, 목 티에 보풀이 많이 져 있네요. 티나 이쪽에. 아, 그래요? 아, 예. 가슴을 댄 것처럼 눈물에 뱀 것처럼. 신발. 아, 또 디테일하게 또 간만에 또 이 파고드네. 머리는 한번 이거 벗어보세요. 머리는 이거 사실 벗으면 안 돼. 아, 벗어보세요, 한번. 아, 나 유튜브에도 못 올렸는데, 이거 지금. 한 번만 벗어보시라고요. 머리를 잘못했거든. 아, 한 번만 벗어보시라고요. 아, 나 진짜. 가슴을 댄 것처럼. 빨리 쓸게. 예. 이거 느낌이. 예. 장정구 알지? 예. 권투. 예. 예. 어? 제가 봤을 때는 유튜버 중에 준하 씨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 파마하니까 따라하신 것 같은데. 아. 대문이 없어요, 여기가. 네, 대문이 없어요, 저희 집에는. 현관문만 있고. 네. 그래서 동선 한복 다 뚫려 있어. 집이 공개가 되면 안 돼. 왜요, 왜? 예? 네? 왜요? 보안, 그래서 용인에서 사는 집인데. 예. 네. 네? 그래서 이게 또 어떤 도둑놈이라든가. 어? 그럼 도둑. 이런 뭐, 멧돼지. 예. 네. 다 침입할 수가 있어. 그럼 도둑 들었는데 가져갈 건 있어요? 하지만, 없죠. 나의 절망. 나의 절망을 가져가야지. 아, 그거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예?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도둑이? 나로서 땡큰데. 네. 아니, 가져갈 게 없는데 왜 도둑 들까봐. 아, 그래도 무섭잖아. 내가 봤을 때. 어떡할 거야. 아니, 형이랑 저 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저히, 아니, 도둑이 울다가 네. 훔친 것도 두고 갈 판이에요, 지금. 아, 마당? 어. 이 벗어 마당. 이거부터. 사계절 내내 이렇게. 응?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아세요? 예? 이거요? 아니 일단 예쁘게 자라는 나무예요.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몰라요 사실. 네. 이 나무 엄청 이쁘잖아요. 야, 이쁘긴 이쁘다. 정말 예뻐 이 나무. 이 나무는 이름 모르시죠? 이거요? 이건 모르고 제가 아는 나무 소나무하고 뭐 아는 나무가 몇 개 없어. 아니 근데 형은 요 나무가 제일 어울리네. 앙상하게. 앙상하게. 뭐가 잘할지 모르겠네. 여기 키위도 자라거든. 키위요? 키위. 네. 차의 번호판은 이거 왜 가리신 거예요? 이게 이제 헐리우스타라든지 네.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좀 어울리는데 네. 지금 네, 액센트에 가려져 있으니까 네. 세금을 많이 안 내서 네, 싸죠? 네, 구청에서 이제 번호판을 떼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저 장독대 한번 구경할 수 있을까요? 구경할 수 있죠. 자, 여기는 뭐가 들었죠? 나도 잘 모르겠네. 뭐 다시마가? 오. 내가 담은 게 아니에요.
장어담은 얇네. 아, 원래대로라면은. 나 처음 열어봐. 아니. 처음 열어봐. 야, 뭐 있나? 아니, 6시 내 고향 같으면은. 예. 요거 찍어 먹어가지고, 뭐, 맛이 어떻다 이렇게 평가해주는데. 예. 요거 열어가지고, 죽지. 예? 이거 열어서. 예. 손가락으로 죽 찍어서 한 입 맛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여기요? 예. 이거는 좀 먹기에 좀. 아니, 이거 뭐야, 너 이거. 아니, 나 처음 보는 거야 이거 지금. 아니 이거라도 맛이라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도대체 뭐지? 잠깐만, 아 밑에 뭐 그게 있네, 장 있네. 에. 이거는 뭐, 아, 다시마 같아, 다시마. 내가 볼 때. 예. 된장 같거든요 이거. 예. 내가 볼 때. 예. 예. 미키가 맛을 봐야지. 아니 형님이 보셔야 돼. 형 집 리뷰를 하는 건데. 잠깐 이 새까만 게 벌레 아이가 이거. 아니 벌레 같은 거 약간 이거. 아니 된장이라니까요. 먹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주인집에서 전화가 왔거든요. 네. 그 화장실 급할 때 이 요강으로 쓴다고. 아 이게 이 국으로 하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생으로 먹기에는 진짜 장난 아니다. 엄청 행복하다. 야, 와, 나 깜짝 놀랐네 이거 보고. 이쪽, 아궁이, 야. 여기서 아직 뭘? 아직은 예, 시도를 아직 안 했어요. 예. 예. 그 산타 할아버지가 굴뚝으로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저쪽 굴뚝으로 들어왔다가는 여기서 예. 셀프 감금이 되겠는데? 지난번에 들어오셨다가 그때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셔가지고. 예. 한 2주 격리됐다가. 2주 격리돼가지고 못 들어오셨어요. 어, 이제. 설날에 들어오겠네요. 예, 설날 좀 들어오시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은 여기 집이 이제 잘 모르는 걸로 봐서는 네. 본인 집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집 아니죠. 어 사실. 구매한 건 아니고요. 매매 아니고. 구매할 돈이 어딨어 내가 지금 아둥바둥 살고 있는데. 전세 아니고요. 전세 아니고요. 그 월세? 무료 무료. 아 그 보증금 영원에? 영원. 월세? 월세는 원래 없는데 예. 관리비 뭐 전기세 뭐 해갖고 조금 나오는데 어. 제가 주인님한테 그냥 매달 그냥 10만원씩 제가 입금해드리고 있어요. 그냥. 네. 그냥 구독자분이세요 그분도? 그분은 구독자는 아니었죠 그냥 아. 지인인데 예. 참고로 얘기하자면은 여기 되게 오랫동안 사셨던 예. 여기 105세 예. 그리고 100세까지 사셨던 네. 부부가 사셨던 집이에요 이 집이.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지금 짠 거 없이 제가 오자마자 지금 찍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집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안에요? 예. 야 우리 집 안에 진짜 상세하게 지금 까는 건 처음이야 지금. 2021년도에 예. 첫 연예인을 또 미키를 만나네. 알겠습니다. 기운이 좋잖아요. 제가 그때 차 리뷰하시면서 확 올라왔잖아요. 그렇지. 니도 네. 올라왔고, 나도 올라왔고, 좋아! 이 기운 가자! 가시죠. 뭐, 아무것도 없죠? 예? 안에. 아무것도 없고, 예. 이제, 그, 뭐랄까, 그 생명체 하나 있어요. 생명체, 생명체. 진짜로? 예. 오시면 놀릴 수도 있어. 오. 물 수도 있어, 무서워. 이거 봐봐. 그 생명체. 오. 예쁘나? 내 생명체. 아니 이 개는 본인이 데리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요? 얘가 자발적으로 온 거예요. 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예. 얘 말 한 마리 더 있거든? 예. 그 한 마리는 또 본 집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 아, 개는 예. 거의 지금 24시간 중 23점 예? 그러니까 거의 하루 중에 아, 거의... 문을 열어놨는데 알아서 자기가 들어왔다고요? 네 알아서 아파트 간식이더 많아. 이렇게 있고 예. 잠시만요. 또 뭐? 아니 이게 루이비통 벨트가 아 가난한 척 하는 사람이다 이런 또 오해를 이거 예 루이비통 짝퉁이야. 육문나라에서 35,000 주고 산 거야. 아니 근데 그게 짝퉁인지 진퉁인지 어떻게 이 줄게. 아 이게 실밥이 네. 좀 많이 튀어나온 걸로 봐서는 35,000 주 산 거야. 내 작은 방 보여드릴까요? 예. 작은 방 최초 공개하는 건 사실 불 좀 켜주세요. 따라라 잠시만요. 불을 한번 꺼보세요. 켜보세요. 아니 왜 한 방에 안 켜지고 깜빡깜빡 저 왜 몇 번 하지? 꺼보세요 한번. 켜보세요. 아니 왜 저렇게 왜 저렇게 몇 번 깜빡이가 켜지는 거죠? 아니, 이 옷은 다 본인 옷이에요? 내 옷 아니죠, 이거. 여기 그 사실 원래 예, 사셨던 분. 알겠습니다. 네. 방은 뭐 또 이런 느낌. 네.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공간들 있고요. 이 안에 사람 있어요. 파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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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큰 방, 내가 주로 쓰는 방.
아, 여기서 이제 기수형이랑 그때 뭐. 아, 여기서 그때 한번 밥 먹고. 예. 샹들리에가 여기. 있네요. 샹들리에. 예. 꺼주세요. 조명이요? 예. 켜주세요. 이거는 또. 어, 이건 또 바로 나오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 여기서 주로 뭐 자고 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 모든 생활을 다 하고 있죠. 예. 자, 이렇게 먹방 찍을 때도 또 여기서 주로 많이. 네. 찍고. 야, 월 10에 이 정도면, 야, 야, 오랜만에 보네. 뭐, 어떤 거? 전축이 있네요, 전축이. 아, 전축 있죠. 어. 노래방 기기도 있어, 노래방. 어, 노래방 기기도 있고. 네. 야, 나름, 부르주아예요. 저기, 스피커도. 네. 예, 이쪽에 하나 있고. 네, 여기도 있고. 예, 저쪽에 하나 있고. 네. 오, 야. 작동이 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네. 네. 혼자 뭐, 노래 부를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냅두고 있어요. 휴지가 이렇게 또 안에. 휴지는 그냥 뭐 특별한 용도 아니에요 아니, 진짜. 그냥... 이거는 이분은 아니고 매트지 매트. 매트. 본인이 가져오신 거. 이거 내가 갖고 온 거. 창문 뷰를 좀 보고 싶은데. 창문요? 아, 창문 좀 열어줄 수 있어요? 창문 아직 한 번도 안 열어봤는데. 한 번만 열어봐 주세요. 잠깐만 손 주세요. 가슴을 댄 것처럼 눈물에. 왜 이런 장치가 여기 있는 거죠? 예? 네? 네? 여러분 집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 잠깐만요. 오. 어. 아, 꼭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어. 이게 있어, 완벽하게. 어, 이거는, 왜 이때 이런 게 있었을까, 옛날에? 느낌. 아! 아! 아니, 근데 꼭 아, 이런 아, 소리가. 닫아주세요, 아. 닫아주세요. 아, 닫아주세요. 아, 무서워. 예. 네. 아. 열풍기 좀 꽂아주세요, 콘서트. 이거? 예. 액션! 노! 이거 찍고 있네, 또. 똑 빨리게. 이거 삭제해. 야, 또 웃어 보이잖아. 아니, 그걸 왜. 아, 이렇게 써, 사실. 아니, 손님 오면은 이렇게 놓고, 어? 손님 이렇게 놓고 네. 손님이 일단 없다가 끝나 이거 빼고 한다 이거 이렇게 어. 야 그때 계란 후라이가 아직도 또 있네요. 아, 그대로 있죠. 때가 많이 탔네. 네, 때가 세월이 흘러다 보니까 어? 여기는 느낌이 약간 네. 그 어떤 느낌이지? 큰 회사에 주주총회 하는 그런 의자. 주주총회. 네. 오. 그걸 왜 잠궈놓는 거예요? 이거? 지금 휴대폰, 휴대폰 가지고 있죠? 휴대폰 여기 있지? 몇 시인지 한 번만 봐주세요. 지금? 예. 지금. 7시 44분. 지금 내 모든 인생도 멈춰있어. 지금. 이게 우리 현실? 어. 야. 이 구멍, 이 구멍 진짜 110볼트 110볼트 아니 이거 찾기도 힘든 저 자. 화장실 최초 공개됐어 이거 예. 와 화장실 잠시만요 예? 또 뭘 가슴을 댄 것처럼 눈물에 뱀 것처럼 라랄라 오 야 라라 시원한 잠시만 오, 욕조가, 네. 아, 욕조가 그래도 제일 좋은 방 같은데. 예. 네. 야, 나 이거 모르는데, 이거. 나 몰라, 이거 뭐지? 열어서 냄새만 한번 맡아줄 수 있어요? 냄새. 맛을 한번, 아니, 손에 좀. 야, 야 화장실에 이거, 야, 폐지일 수도 있는데, 너. 아니, 그냥 살짝 손가락으로 찍어서 맛만 좀. 어, 이거, 이거는 괜찮네. 간장게장 그런 느낌이야. 아, 오늘 또 메뉴는 제가 왔는데 또. 네. 오, 야. 종류별로 다 있어요. 여기 위에도 있어요. 어. 아, 위에도 있는데. 위에도 있는데. 아니, 채식 라면. 네.
아니 고기를 많이 드셔야지 라면도 또 채식으로 이렇게 드세요. 아, 건강 건강 시골에 사니까 건강 챙겨야 되니까. 어. 미키 왔으니까 내가 특별히 또 요거 채식 라면. 어 나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아 처음 보는 거지. 그럼 이거 도시에서 못 먹어 쉽게. 잠깐만요. 이거 먹자고 같이 나. 아, 나 처음 보는 거라서. 끓여줄게. 아, 잠깐만. 이거 먹자고. 2020년 9월 30일까지 지금 몇 월 달이죠? 지금 2021년 1월 달이죠. 그러면. 4개월 지났네요? 그니까 이걸 나도 두 개 집어 먹었는데. 아니, 그러면 또 구먹을까, 이거? 어? 근데 얼어버렸어. 아, 재산이나 좀 불리시지. 자꾸 이상한 걸 불리려고 그러네.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 그런 나를 그냥 뭘 튀겨줘라. 계속 흘러만 가고 기다리다 지쳐 그만 널 놓칠까봐 하지만 성급한 나의 고백을 넌 거절할까 두려워서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본 나 그런 나를 넌 보면 야. 대답 없이 미소만 짓는데 자, 몇 그릇 째죠 이게? 약간 사이 표정이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마지막으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세 그릇을 먹고 있는데 going, going crazy. 아니, 그 맛이 있어서 계속 먹는 거예요. 저희 다섯 번 더 리필해도 돼요? 다섯 번? 아니 안에 냉장고 바지를 또 입었어요? 아니 야 이걸 또 갑자기 왜 찍냐. 와 내 진짜 야 갑자기 힘들어 벗기면 어떡해 이거 더 쪽팔리게. 자 카메라 잘못이야. 그만 좀 해라 자 이거 앞에 찍혀. 고무줄 탄력이 많이 줄었네요. 근데 형 거울 뒤에 형 뒷모습이랑 조금 다른데요. 우리는 가족이야. 우리는 가족. 안녕하세요, 미키나트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 제가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